이 형아가 여자친구는 없지만 여자친구나 부모님께 칭찬받는 메인 요리 하나 소개시켜줄게. 고다치즈 먼저 30g을 준비해줘. 그리고 불고기용 소고기를 넓게 넓게 펴줄 거야. 넓게 펴준 소불고기 위에 베이컨 한 장을 올려주고 고다치즈 한 블럭을 올려줘. 그리고 돌돌돌 김밥 말듯이 잘 말아줘. 말아준 다음에 고다치즈를 또 집어넣을 거야. 그리고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잘 고정해줘. 소불고기로 사면 짜투리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씩 겹치면 잘 사용할 수 있어. 오븐팬에 종이오일을 깔고 그 위에 소고기로를 올려주고 올리브오일을 피카소와 비니에서 잘 발라줘. 후추도 후추추하고 잘 뿌려줘. 그리고 오븐으로 직행해서 180도에서 20에서 30분간 잘 구워줘. 잘 굽고 요리실을 하나 준비하고 소고기를 하나를 올려줘. 그리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를 한 방울 내리듯이 취향껏 뿌려줘. 그리고 파슬리도 뿌려주고 헤이앤페퍼도 조금 뿌리고 이쑤시개도 잘 뽑아줘. 그런데 이번 생에 데코는 왜 고칠까? 다들 한번 맛있게 요리해서 이쁨 잘 받아.